모델 넘버 SM-A125F, 갤럭시 A11의 후속자 갤럭시 A12가 NFC 인증을 통과하면서 곧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A12는 LCD 디스플레이 및 트리플 카메라, 4000mAh 배터리 등을 탑재한 보급형 라인업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클럽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델명 EP-TA865 충전기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았고 이 충전기는 65W 충전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갤럭시 S21 시리즈 중 일부 모델이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실제 제품에선 65W 충전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 45W 고속 충전이 빠졌기 때문에 45W 충전이라도 지원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최악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샌모바일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1부터 삼성은 애플의 발자취를 따라 충전기와 이어폰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도했습니다. 최근 삼성이 공식 SNS를 통해서 아이폰 12 시리즈의 충전기가 빠지는 것을 비꼬는 게시글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간은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S21 시리즈에서 빠진다면 실망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틀린 보도일 것이라 봐야겠죠. 다만 최근 삼성의 행보를 봤을 때 마진을 높이기 위한 원가 절감이 티나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서는 유선 이어폰이 구성품에서 빠진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객센터에 문의 시 유선 이어폰을 무료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도 충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선 이어폰은 빠질 것이란 게 대부분의 전망이고 갤럭시 S20 시리즈에 비해서 큰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다림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플래그십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 판매 부진으로 인한 조기 출시설은 한 3년 전부터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죠. 보통 루머가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면 실제와 똑같을 가능성이 높은데 갤럭시 S21 시리즈의 조기 출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살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론트페이지 테크의 운영자 존 프로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는 2021년 1월 14일 언팩 행사가 개최되고 사전 예약도 그날 바로 시작하며 출시는 언팩 행사 2주 뒤인 2021년 1월 29일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고 추가적으로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실버, 바이올렛, 핑크가 출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조기 출시에 대한 이야기이고 언팩 행사 당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국내 보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설은 기존 사실화가 되어 보입니다. 1월 29일에 출시를 한다면 평소 출시일보다 약 6주 정도 빠른 출시일로 보이고 출시될 것이라는 색상마저 DSCC의 CEO 로스 형이 언급했던 색상과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 출시일이 맞다면 벌써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